광주시가 무등산 난개발을 위해 사들인 옛 신양파크 호텔 부지 활용 방안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큰 원칙 아래 호텔을 생태 시민 호텔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고급 빌라 건축 계획으로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옛 신양파크 호텔 부지. 지난 2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광주시가 부지를 사들이겠다는 방침을 정한 지 9개월 만에 중간 활용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신양파크 호텔 공유화에 대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던 민관정위원회는 호텔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중심의 무등산 공유화 거점, 생태 보존과 기후위기 대응의 구심점, 무등산 가치의 세계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어떤 상황이 변해도 공유화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모아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양파크 호텔 부지와 주차장에는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생태 시민 정원을 조성하고 신양파크 호텔은 리모델링해 생태 시민 호텔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건물 1, 2층은 문화정보 교류회장을 만들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 공유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민관정위원회는 앞으로 현상 공모와 명칭 공모를 통해 활용 방안을 더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는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을 좀더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더 모집을 해서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 노력입니다. 신양파크 호텔은 지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했던 호텔이었지만 도청 이전 등으로 구도심이 점차 활기를 잃어가면서 내리막길을 걸었고 결국 지난 2019년 12월 폐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